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을 오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스타 류시원 씨가 결혼 2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람 기자. 네, 이보람입니다. 네, 최근 스타들의 파경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류시원 씨가 이혼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류시원 씨는 과거 10월 6일 39번째 생일에 팬들에게 가장 먼저 결혼 소식을 전한 뒤 지난 2012년 10월 26일에 부인 조 씨와 함께 행복한 웨딩마트를 올렸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일반인 신부를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던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또한 류시원 씨의 결혼에는 김혜수, 성유리, 명재빈, 이훈, 최정윤, 강호동 등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스타객으로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류시원 씨와 부인 조 씨는 지난 2009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1년간의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조 씨는 무용학수 출신으로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딸을 낳아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는데요. 류시원 씨는 공식 석상에 자리할 때마다 제 딸이지만 아주 예쁘다며 딸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아끼지 않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오늘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류시원 씨의 부인 조 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가정법원에 류시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는데요. 현재 조정 신청서는 접수만 된 상태로 알려졌고 조정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갈라쓰게 된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류시원 씨의 소속사 측은 류시원 본인에게 확인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류시원 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출연 프로그램이 뒤늦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류시원 씨는 2011년 11월 KBS 프로그램 스타 인생극장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당시 류시원 씨는 그의 일상생활을 소개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딸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류시원 씨는 스타 인생극장을 통해 일본 정규 콘서트와 카레이싱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연애 초기에 레이싱 때문에 아내와 크게 싸우기도 했다며 아내가 레이싱을 반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류시원 씨의 파경 이유가 레이싱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류시원 씨의 한 지인은 류시원 부부의 파경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며 류시원이 딸 자랑은 해도 아내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딸이 태어난 후 류시원의 바쁜 활동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에 레이싱이라는 위험한 일을 하니 아내의 반대가 계속됐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류시원 씨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원조 한류 스타였잖아요. 그런데 부인 조 씨의 이혼 조정 신청 직후에도 일본에서 활동을 계속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시원 씨의 그간 활동 전해주시죠. 네, 류시원 씨는 1972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프로포즈, 진실, 세상 끝까지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류시원 씨는 결정 맞대만, 여우의 집사, 추억이 빛나는 밤의 등을 진행하며 MC로서도 인정을 받고 2009년에는 레이싱팀을 창단해 선수 겸 감독으로도 활동했는데요. 이처럼 국내에서 배우와 MC 등으로 맹활약한 류시원 씨는 일본에서는 특히 가수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2005년 일본에 진출해 제47회 일본 레코드 대상 대중상, 제19회 일본 레코드 디스크 본상 등을 수상해 원조 한류스타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일본에서의 큰 인기 때문인지 류시원 씨는 아내의 이혼 조정 신청 직후에도 일본 팬미팅을 예정대로 소화해 다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류시원 씨는 지난달 24일 일본 오사카 스미노에구에서 새로운 싱글 앨범 발매 기념 토크 이벤트와 함께 악수회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류시원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의 여론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팬들의 결혼 2년 만에 파경이라니 정말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프로의 면모는 좋지만 부인과 이혼 조정 바로 이틀 뒤인데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류시원 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 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류시원 씨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네, 류시원 씨는 오는 5월 7일 첫 방송을 앞둔 한 종편 채널 드라마 굿바이 마늘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굿바이 마늘은 5년차 부부에게 각자의 첫사랑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라는데요. 류시원 씨는 이 작품에서 배우 홍수연 씨의 상대 역으로 열연하며 첫사랑이 나타나자 아내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철부지 남편 역을 맡았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류시원 씨는 드라마 촬영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류시원 씨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최대한 외부 노출을 꺼릴 것으로 방송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스타 이보람이었습니다.